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기존에 예상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성적이 좀 덜 나온 선수들, 그 선수들을 앞으로도 잘 될 수 있게 좀 덜 긴장하고 잘 준비할 수 있게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올림피아 경기 보셨어요?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이번 거 212에 뛰었던 김건우 선수 너무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분명히 컨디션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김건우 선수에 대해서 100%는 모르지만 김건우 선수가 너비감이 되게 좋은 선수고 앞뒤 두께감이 조금 부족한 선수라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더 납작함이 좀 부각되는 느낌이라서 특히나 3번 같은 거 잡을 때 혹은 2번 같은 거 잡을 때 가슴선이 좀 사라지는 편이에요. 근데 나바티 때처럼 볼륨감이 좀 죽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복부 같은 데도 좀 희미하고 사이즈가 전반적으로 어쨌든 원래 컨디션에 비해서 좀 납작해진 느낌? 프로들 달자마자 프로전을 바로 뛰어가지고 프로전에서 1등을 해서 올림피아를 가게 됐거든요. 진짜 쟁쟁한 우리나라 보디빌더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1등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12에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한 명, 정말 딱 한 명 나간 건데 그게 욕먹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컨디션 안 좋았고 원래보다 분명히 안 나왔지만 첫 대회고 첫 큰 무대에서 얼마나 긴장이 또 되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했을 건데 그게 결과적으로 잘 안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응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능성이 없다. 굳이 욕할 이유는 없지만 냉정하게 약점인 건 약점이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김건우 선수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일단 체형이 너무 예쁜데 이게 이제 일단 무대에서 드러나지 않는 건 몸이 죽으면 뭐 장점이고 뭐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다 죽어 보이는 거라서 예전에 그 키움 피어슨 국내 왔을 때 김건우 선수랑 물론 무대에서의 모습은 아니지만 둘이 섰을 때 보면 뭐 김건우 선수가 진짜 오징어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정말 원래 키움 옆에서는 거의 오징어가 돼야 정상인데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겠다. 그리고 키움도 그 당시에 뭐 이제 약간 립서비스 있겠지만 뭐 탑5 맨날 안에 들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매년 사이즈가 올라오고 있고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건데 올해 한번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그 선수를 좀 응원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김건우 선수가 15위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선수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 서머필드가 2등 했는데 이 선수가 작년에 뭐 8인가 이렇게 했던 선수인데 보면서 이 선수가 1등 할 수도 있겠다 생각 들었거든요. 크리스 범스테드에 비해서 키도 좀 작고 어떤 클래식한 부분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근육의 강도도 되게 좋고 등도 더 좋았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1등 할 수도 있겠다. 크리스 범스테드가 완전 유명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건 누가 이겼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마이크 서머필드 이 선수가 진짜 좋았거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무시했던 얼스 칼레친스키 이 선수가 이번에 3등을 했는데 와 이들 갈았더라고요. 정말 사이즈만 커진 게 아니라 근질도 더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딱 초사연으로 변신을 해서 진짜 궁금해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라몬과 서머필드 그리고 얼스 이제 이 3파전이 되지 않을까. 작년에 그 아놀드에서 우승했던 웨슬리 비서스 있잖아요. 웨슬리 비서스에 좀 기대를 했는데 일단 다리가 너무 얇고 뒤에서 다리가 진짜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웨슬리 비서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사라진 상태고 웨슬리 비서스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지훈 선수가 이번에 진짜 근육 강도가 더 좋아지고 상체가 더 좋아졌거든요. 근데 순위가 10위였다가 올해 12위로 밀렸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러프 디젤이 안 나오고 그래서 박지훈 선수가 잘하면 순위가 10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호세 마누엘 이런 선수도 나타나고 좋은 선수들이 자꾸 나타나다 보니까 박지훈 선수가 몸이 더 좋아졌음에도 순위가 밀렸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체형 좋고 말도 안 되는 신예들이 이렇게 나와요. 호세 마누엘 이 선수는 22살이에요 지금.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첫 등장인데 지금 6위 했거든요. 이런 선수들은 사실 노력으로 이기기에 너무 힘든 체형과 이런 등 모양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됩니다 진짜. 노력으로 해서 지금 올해보다 더 좋아져도 제 생각에는 15위권 안에는 들기만 해도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박지훈 선수가 12위를 했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말이 안 돼요. 정말 자랑스러운 거고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리온 앤슬리가 5위를 했는데 아 이 선수가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해서 체형미도 점점 잃어가는 것 같고 브리온 앤슬리도 은퇴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옛날 같은 그 멋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요. 클래식 피지크에서 국내 선수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박지훈 선수는 사람들이 당연히 15위권 안에는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고 방지훈 선수, 윤수민 선수, 이현석 선수, 최한진 선수 나왔는데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방지훈 선수한테 기대를 좀 했는데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지훈 선수 몸이 좋았는데
근육의 질감이 좋았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사이즈가 좀 줄어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최한진 선수는 진짜 제가 놀란 게 내추럴이잖아요. 올림피아 무대에서 막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고 보진 않아요. 이것도 냉정하게 봤을 때. 근데 내추럴을 어떻게 저렇게까지 만들지? 왜냐면 저 실제로 봤어요. 최한진 선수를.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근질도 되게 좋아요. 올라서 그들과 경쟁할 수 있는 몸은 되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저는 진짜 놀라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한진 선수 진짜 대단하게 봤고, 그리고 이현섭 선수는 몸이 되게 예뻐요. 근데 아직은 사이즈적으로 뭔가 다른 올림피아 선수들에 비해서 사이즈적으로 좀 더 경량급적인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이현섭 선수가 사이즈가 어떻게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약점이 없습니다. 등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사이즈가 전반적으로 좀 작을 뿐. 윤수민 선수 같은 경우는 체형미는 정말 어디다 갖다 놔도 밀리지 않는, 외국 선수랑 견주어도 체형에서 안 밀리기 때문에 이 선수가 단점이 이제 등이 선명도가 좀 없다는 거. 올해 그래도 제일 역대급으로 잘 뽑아왔는데 아직도 좀 올림피아 무대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전해왔다는 거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윤수민 선수도 마찬가지로 컨디션이 지금보다 더 뽑으면 분명히 홀아웃에 불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제가 다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저는 프로가 된 것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프로 무대에서 경쟁력은 없다 생각해요. 올림피아가 아니라 프로 무대 자체에서. 오픈에서 삼손이 우승을 했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관점이에요. 저는 사실 하디추판이 우승할 줄 알았습니다. 대릭은 이번에 뭔가 다리가 되게 얇아지고 뭔가 좀 1등감은 아니라는 느낌이 딱 들었는데, 근데 삼손이 제가 봤을 때 아직은 와 이런 근육의 완성도 측면에서 근질이 하디추판이 이제 좀 더 월등하고 뒷판에서 봤을 때도 이제 등의 분리도와 근육의 질감 같은 게 아직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기준이 삼손이 되는 거죠. 하디슈판이 좀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삼손이 저기서 지금 올해 몸보다 안 좋아지지 않는 한 하디슈판이 더 좋아져도 못 이긴다. 이제는 옛날 큰 보디빌더들의 시대가 좀 바뀌었었잖아요. 옛날 그 로니 콜먼처럼 큰 거대한 보디빌더들이 좀 사라지는 추세였는데 지금 이제 삼손이 우승을 하면서 좀 그런 추세로 다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좀 더 이제 올림피아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피지크가 라이언 테리가 이번에도 우승을 했는데 다른 이제 체형적으로 허리 얇고 이제 프레임 좋은 다른 선수들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체형적으로 타고난 선수는 아닌데 컨디셔닝이 말이 안 돼요. 진짜 이제는 뼈가 나올 것 같아. 이 정도까지 빼버리니까 결국에는 피지크건 클래식 피지크건 보디빌딩이 기반이기 때문에 몸이 좋으면 일단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본인의 강점을 극대화시켜서 저렇게 1등을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한테 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윤성 선수가 13위였죠. 김민수 선수는 아쉽게 성적이 안 나왔는데 더 뽑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아직 어린 선수들이에요. 근데 이 어린 나이에 성적을 내는 이윤성 선수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김민수 선수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민수 선수도 저는 더 발전을 해서 15위권 안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타고난 피지컬이나 체형적인 거나 이거는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고 매년 발전하는 선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수랑 친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친분과는 상관없이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이 설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터무니없는 수준의 뭐 크리스마스도 이길 거다 막 이런 정도의 터무니없는 가능성을 보라는 건 아니지만 뭐 10위에서 15위권 그러니까는 성적이 나는 수준에 홀아웃이 불리는 수준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강점을 잘 살리면 박재현 선수가 해낸 것처럼 누구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다 올림피아 나가는 우리나라를 뭐 국가대표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응원의 시선으로 좀 고운 시선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코치님하고 네. 예상했던 그 순위에서 네. 맞은 게 별로 없었잖아요. 맞은 게 별로 없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펠레의 저주가 있잖아요. 이게 예상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누구 하나 갑자기 치가 올라온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상하기 워낙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간고가 이렇게 예상했거든요. 박재현 선수가 몸이 더 좋아져도 순위에서도 밀릴 수도 있다. 근데 그래놓고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간고가 정말 정확하게 잘 봤다.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잘 본 게 아니라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양쪽 이게 들어오면 둘 다 그럴 법 하거든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뭐 비자를 못 봐서 누가 못 나왔고 뭐 러프디질 빠지고 만약에 라몬이 안 나왔고 그리고 갑자기 8등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업이 어떻게 짜여지냐에 따라서 이거는 정말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건우 선수가 몬스터짐 쪘을 때 사이즈보다 만약에 더 잡고 컨디셔닝을 더 극강으로 만들었으면 홀아웃이 불릴 수도 있죠. 그랬으면 또 딴 사람이 맞았다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 이 사람은 볼 줄 모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의 이런 리뷰 혹은 프리뷰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됩니다. 재미로 보고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오늘 이렇게 올림피아 본 거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가 올림피아 선수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뜨문뜨문 본 걸 가지고 제 주관적인 시선에서 그냥 본 얘기를 한 건데요.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기존에 예상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성적이 좀 덜 나온 선수들, 그 선수들을 앞으로도 잘 될 수 있게 좀 덜 긴장하고 잘 준비할 수 있게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댓구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